좋은 저녁이요. 쉴 때는 좀 쉬라고. 안 전화하지도 않는데. 집에 있어봤자 지루하니까요. 길은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스트리밍장 아직도 자고 있어? 뭐야? 빰빰빠담빰빰빰빠밤. 그냥 바로 갔네. 안녕. 이 병은 뭐야? 럼의 일종이에요. 맛좀 봐야겠군. 술을 바꾸고 삶을 섞을 시간이군. 서순. 병 속에 든 뇌. 블루 페어리로 할게요. 뇌 앞으로 블루 페어리 한 잔. 좋네요. 바로 이거지. 어떻게 마시는 거야? 먹을 수도 있죠. 릴링과 비슷해요. 테일러. 병 속의 뇌로군요. 잘생겨서 말문이 막혔나요? 세계 5대 병속의 뇌 가운데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팸플릿도 있어요. 어쩌다 여기 오셨어요? 근처에 살아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시네요. 제가 살아있었을 때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었죠. 지금은 더욱 많은 걸 성취하게 해줘요. 사람을 돕고 있고요. 맥주 한 잔. 만상무상님 걸로 갔습니다. 맥주는 진리죠. 당신이 실제로 전송되었다고 느낄 것 같네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작동하는 릴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다른 릴림보다 기괴해 보였지만 그냥 몸체에 연결했을 뿐이죠. 뇌만 딸랑 돌아다니는 게 징그러워 보인다는 건 인정해야겠군요. 솔직히 꽤 충격적이었죠. 제 삶은 끝장난 상태였죠. 릴림은 잘 취하던데요? 취기가 올라오면 입력 속도를 지연시키게 되죠. 모델 종류에 따라서 취함 서브루틴이 다르지만
제 몸은 전부 병 속에 들어가 있고, 취하기 쉽지 않죠. 오, 알마. 안녕하세요, 어리다운 아가씨. 으아! 미안해요. 뇌는 매일 보는 게 아니라서요. 괜찮아요. 도망가거나 기절하진 않았으니까. 한잔 사도 될까요? 전 신체의 50% 이상이 생체 조직으로 되어 있고 얼굴도 있는 사람하고만 데이트하거든요. 노력해야겠군요. 그냥 한잔 사면 기분 좋을 것 같아서요. 문제는 없겠네요. 코발트 벨벳. 참 친절하시네요. 반년 정도 된것 같네요. 어느 날 왔다가 단골이 된 거예요? 파블론 어디 갔어? 길리안, 아르키메데스. 그때는 별일 없었어요. 질이 있었는데 질한테 빠진 것 같아요. 철컥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리랑 궁합이 맞는다는 게 슬프지만요. 또 봐요. 다섯 개의 뇌중 하나라고 하던데. 숫자? 자, 이야기는 안 돼. 엄마는 그런가 봐. 손주가 셋이나 있다는 사실을. 엄마는 가끔 8학년 때 선생님 이야기. 힘이 넘치는 걸 느꼈어. 그때는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끔찍하게 무모했던 시절이었어. 내가 오컬트에 빠져서 시커멓게 입고 다니던 시절 같군. 최악이었던 건 다른 애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거고. 중2병. 그냥 다 텍스트니까요, 뭐. 오래된 격언이 있잖아. 삶을 비교하지 말라. 가족 문제 때문에 머리 식히러 온 거야? 에비타랑 베니 둘이서 같이 살아. 둘째 언니 다이애나가 헤어졌거든.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자기 자식은 시부모님한테 맡기고. 철원. 원래 엉망인 삶이었지만 더 심해진 것 같아. 석 달밖에 안된 남자랑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스스로도 좀 고려해 보시지. 아, 결혼은 안 한다고 왜 이러해? 아, 그럴 뻔도 했지만 경기장 키스캠 때문이었다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받아들일 뻔했지 뭐야. 차버렸네. 3주밖에 안 됐는데.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어딜 봐서 좋은 생각이니? 몇 년에 걸친 복잡한 계획. 럼.
카시크. 원시부족의 족장을 걷는 말이야. 마셔볼래? 프린지 위버 하나. 아, 카모트린이구나. 델타 가루로 잘못 봤네. 가족은 외동이고 이혼하셨지. 바이올리니스트. 16살까지 바이올린을 했는데 이제 됐어 하곤 그만뒀지. 프랑스인이셔? 몬 알그렉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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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대학 가면서 접어버렸지. 어머니가 프랑스인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얘기를 하고서는 재밌는 점이 없다고? 해커라는 말은 너무 이국적이지. 널 주류 제조 기술자라고 부르는 느낌이라고. 마치 바텐더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만든 단어 같잖아. 그지? 내 경우에는 보안 상담가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 해커는 부적합한 단어야. 멀쩡한 일을 해도 불법적으로 보인다고. 대부분 멀쩡한 일이라고. 퍼즐에 빠져있었어. 네트워크 보안을 뚫는 데는 온갖 것들이 관여되어 있거든. 방법이 끊임없이 진화하지. 고급스러운 걸로 아무거나. 배드 터치 한잔 오실? 주문을 틀렸을 때 최악의 상황이 뭐야? 손님인 돈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지. 일은 돈이 꽤 되는 편이고 식비나 세금 외에는 많이 안 써서 손이나 장비 구입 비용. 집세 되는 게 빡빡하면 같이 살래? 진지하게 고민하지 마. 바람 좀 쐬어야겠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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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불황자 괜찮은 사람 같은데. 빌리 바인.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나 봐. 마약 중독자일지도 모르고. 친척 중에도 한 명 있어. 길거리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나 봐. 투자 실패와 빚 때문에. 주식이 또. 간질 증상도 있는데 병원도 안 가. 도로시다, 도로시장. 자기야. 둘이 뒤쪽 골목에 있었어?
부드럽고 달콤하고 알코올 없는 걸로. 앗, 아앗. 달콤하고 무알콜이면 저거지. 슈가러쉬. 100배 낫죠. 여기 주문한 거 도로시장 자판기한테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로렌스만 빼면 미적지근한 쿨러를 파는 게 좋은 서비스인 줄 알지. 내 친구야 자판기지. 아이고 사람을 두고 실례를 저질렀네. 사랑스러운 내 이름은 도로시. 도로시 헤이즈야. 난 알마야. 들은 게 있어서. 최대한 돌려 말하려고 했는데. 내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위험하진 않아? 스스로 챙길 수 있네요. 해커야. 물론 아니야. 엄청난 속도로 타자를 쳐댄다고 하는 거야? 아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플라스틱으로 된 모조 할로겐 전구를 꽂아 넣어야 했는데. 성공했다고. 성공했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회수해야 한다고. 보안을 확보해야 돼. 취약한 컴퓨터들을 찾아내서 침투하는 거지. 알려진 결함을 최대한 동원해보는 거지. 우회할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관리자 권한까지 획득해서 필요한 걸 빼내는 거지. 이미 존재하는 계정을 해킹하는 방법이 있고,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버퍼 오버플로우를 사용하지. 버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시스템 백도어를 만들고 내 흔적을 전부 제거한 뒤에 더는 못 참아. 날 해킹해줘. 엥. 내 버퍼를 오버플로우 시켜줘. 내 안에 백도어를 만들어줘. 네 사용자 권한을 상승시켜 내 보안상의 약점을 찾아내버려. 흥분했네. 커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하는 장면인데. 앗. 은근한 표현들 말이지.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 그걸 판다면 넌 부자가 될걸.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그런가? 태워줄까? 안녕. 부들부들. 뭐야? 이 게임 하면서 제일 충격적인 비주얼이 나왔다. 미간에 물음표 있어.
아주 시적이고 철학적인 슬랍이지. 열곱, 17 말이야. 무슨 뜻으로 들리나? 뭔 개소리야? 레시피북 17번째는 아니겠지? 아니겠죠. 설마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어? 꿈보다 해몽이잖아. 이거는 처먹어. 이게 어떻게 17이지? 상관없는 줄 알았죠. 어. 말 그대로 받아들이다니 내 예상을 뒤집어 버렸군. 아르망디오. 빌젤리오 알망디오라고 하네. 난 방금 동양식 순서로 이름을 소개한 거라네. 이마 좀 꺼졌으면 좋겠다. 상처 입은 고귀한 영혼들을 구경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저쪽 구석에 오락기가 있는데요. 시적인 표현이란 말일세. 술에 취한 사람들, 여종업원과 음식들을 보고 싶었다네. 안나그램 안 나오나? 안나그램 보고 싶다. 생각나는 퇴폐적인 화려한 말이지. 17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염소의 원자보네요? 할로겐족 원소들이 속한 위치인가요? 포기할게요. 17은 우리야 17상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 23인데요. 둘 다 소수니까 같은 거 아니겠나? 자두 하나를 향수에 띄워서 주게 남성용 모자에 담았어. 이거나 쳐먹어. 진짜 좋잖아. 맛있게 드세요. 이 향수를 마시도록 하지. 멍청한 짓이겠지. 이번엔 당신이 이겼어. 임마 이거 헛소리하는 거 취향이구만. 어? 우리가 사실 죽었다면? 내가 존재했다는 근거라도 있나? 현실 속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그저 20대 백수가 방구석에 앉아 끄적인 망상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어? 골든 정답. 지금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통속의 뇌가 아니라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라면? 이 현실이 진짜라는 거죠. 편협한 시각이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지. 하바네라가 시작되었다. 신들의 황혼이라는 뜻이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마음껏 즐기시게나. 차가 폭발했어. 화이트 나이트가 위법 행위를 숨겨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5기가비트 발행의 자료가 신원 미상의 아나키스트 그룹에 배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행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쪽의 일이랑 비슷한 건가?
오늘 밤은 여기 남아있어. 이 술집의 보안 시스템은 꽤 좋은 편이거든. 지켜줄 테니까. 자, 참함도를 가지고 있어야겠어. 뭐든지 날려버릴 수 있지. 야구방망이였어? 잘자, 내가 지켜줄 테니. 어흑 마이 갓. 최고다 보스. 오늘은 완벽한 서비스 보너스를 못 받았네. 실수했나 보다. 뾰로롱. 17을 틀렸구나. 아침 11시지만 말이야. 시끄럽지만 통제되나봐. 누구라도 존이 막아달라고 했거든. 화이트 나이트를 찾아다니는 시민 세력도 있다더군. 세이가 무사했으면 좋을 텐데. 점심거리라도 사가지고. 뭐야 이건. 집에 들렀다가죠. 그러지 뭐. 누구하나는 레슬링 중계석에 내던져지게 되지. 한 대 피실? 코타츠랑 난로가 있어서 문제가 없죠. 내던져? 어만. 보스는 주위에 약한 편이었죠. 잘 알고 있군. 그리 춥지도 않았고 가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스웨터라도 드릴까요? 후드티 어때요? 왜 샀어? 샀어요. 어디서 샀어? 내가 갖고 있던 옷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너무 많이 써서 찢어졌지. 가지실래요? 몇 살이에요? 17살이지. 17 더하기 몇 살이죠? 네 혀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 때깔룩. 푸른 눈에 검은 털덩어리가 내 쪽을 노려보는데. 고양이가 그렇죠 뭐. 검은데 파란 눈이라니. 애완동물이 있으셔? 곰을 키웠었지. 보스코 녀석이 그리군. 어떤 개보다도 집을 잘 지켰는데. 그렇군요. 이 사진은 평범해 보이지 않는데. 옛스러운 방식인데 액자에 넣어놨구나. 레노어 여친?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건가? 3-4년쯤 됐어요. 완전히 똑같은데? 어린애들이나 쑥쑥 큰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전에 사귀던 애인 사진을 버젓이 놓아두지 않기 때문이야. 좋게 헤어졌다는 건가? 둘 다에서는 안 될 말을 하는 바람에 끝났다고만 해둘게요. 뭘 했길래? 박살을 내면서 뛰쳐나와 버렸죠. 그냥 도망친 거죠. 알마가 한 말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못 잊어서. 향수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돼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맥주나 한 잔. 뭐 이리 맥주가 많아? 뭐야, 마시자 버튼이 왜 있어? 맥주가 마실 것 중에 가장 저렴한 게 되죠. 가게에서 만드는 게 중독성 있고 감칠맛 나고 도수도 높죠. 이게 더 라이트예요. 가게에서 기본 재료로 쓰는 게 이름이 뭐더라? NDL 뉴트리오지닝 디코메트리컬 리도지돌. 물을 대체하기 위한 시험품이었어요. NDL과 옥수수 전분 포함. 안정제 역할을 해요. 너 오타쿠 같아. 아, 들켰다. 인정. 럼주 드실래요? 혼자 맥주를 마시게 둘 순 없지. 넌 내 제일 친한 친구 중 하나야. 난 이름만 보스일 뿐이라고. 내 포스터를 아직 두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걸 준 건 장난이었다고 알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왜 걸어둔 거야? 빈 벽을 채우려고요. 포스터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용도로 쓰려고 했어요. 아무도 안 와서 쓸모없었지만요. 1년 전 이후로는 없었어요. 상처를 준 거야? 다른 종류의 문제죠. 불편함의 문제라 할 수 있겠네요. 얘기가 왜 그렇게 가는데? 그런 게 친구라는 거죠. 저 검은색 포어볼은 어디서 데려온 거야? 길고양이였어요. 걔들한테 포위당해 있었는데요. 그 작은 놈이 따라하고 있었고요. 어? 남과여, 한 방에서 맥주를 까먹으며 딜도 얘기. 으포이. 찾는 보스도 여자입니다. 아쉽군요. 새 집을 찾아주려 했지만 너무 사랑스러워서 얹혀 살게 해줬어요. 일상생활 가능하십니까? 그 외에 술 좀 먹을 수도 있지.
하긴 뭐 주인공이 레즈비언이긴 하지. 그것이 바로 운명일지니. 이봐. 오호호호. 어찌 될건? 평소에도 그렇게 고양이 대신 말하고 나는 거야? 아, 뭐야? 목걸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이것도 반전이네. 난 또 그 댕댕이처럼 기계로 고양이가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지리 혼자 말하는 거였어? 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 길은 자기 앞가림은 해. 믿을 수 있어. 희망을 싫어해. 완전 애기네. 어? 너무 많이 마셔서 빨개졌다. 공중부양 포션 사건을 터뜨리고 얼마 안 된 때였지. 돈이 없다더군. 공짜 술을 꽤나 많이 갖다 줬지. 울더라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후회하고 있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하길래 일거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지. 완전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났어. 뒷조사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더라고. 충성스럽게 일하더군. 등 뒤를 지켜주고 있지. 내 몸이야 스스로 지킬 수 있으니까. 절박한 사람을 쉽게 무시할 수 없더라고. 네 덕분에 가게가 밝아졌어. 알마처럼 말이야. 아미티지. 알바가 좀 쩔긴 하죠. 하, 진짜 쩐다고요. 누군가를 쩐다고 하는 건 너답지 않은데. 아, 뭐야, 이런. 방에 데려오는 상상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취했지. 맞아. 생각으로만 남겨둘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몸매 얘기였구나. 알마의 기준은 꽤나 이상하니까요. 완벽하게 이성애자이기도 하고요. 알마가 단골이란 건 정말 행운이에요. 모든 단골이 다 행운이지. 도로시도 있지. 그렇게 아슬아슬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어린애가 신나서 흥분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릴림은 특이할 수도 있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질 않잖아요. 정신은 백업된 상태니까요. 팔을 잃더라도 조립하면 되고요. 육체적 고통도 없겠죠? 우리와는 다른 존재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 특화 모델이에요. 주목적을 달성하면 긍정적 강화작용이 일어나니까. 흥미롭군. 12캔을 따고도 멀쩡하다니. 릴림이라는 이름도 이상하단 말이지. 보시나 인형과는 다르게 자동형 기계장치라는 느낌이 와닿지 않아. 보시랑 인형은 릴림한테 욕이에요.
수원구나. 릴리스라는 더 큰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릴리스의 자식들을 이야기하죠. 왜 본명으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바보처럼 굴지마. 줄리아나라고 불렀더니 뚫어버릴 기세로 노려봤잖아. 대단한 비밀은 아닌데 너무 멍청해보니 이유 때문에요. 마법소녀 줄리아나 본 적 있어요? 그 쇼의 팬이었어요. 그 쇼는 갑옷 입은 마법기사로 변신할 수 있는 한 모델의 이야기인데요. 그러세요. 오따쿠! 오따쿠! 와, 너 엄청 달아올랐는걸. 저는 그녀처럼 있고 노래했죠. 모든 챕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할 수도 있었어요. 중학생이 되고 나니 10대들은 다 쓰레기들이었죠. 제가 당시에 하던 짓을 거침없이 돌려댔어요. 그 나이 때 여자애들 대부분은 자기 허벅지 둘레 같은 거나 걱정한다는 거 아세요? 설 조롱하면서 쇼의 주제가를 불러대는 게 걱정거리였죠. 줄리아나라고 부를 때마다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됐죠. 그 모든 게 너무 멍청한 일이라서 이 주제로 대화를 놔주지는 않지만요. 납득이 가는 이유라고. 언제나 나보다 더 큰 꼬맹이와 싸우려고 했지. 16살 때쯤 얼마나 바보같은 놈이었는지 깨닫고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 어떤 남자가 취향이에요? 투디. 어허. 투디요? 투디에 나오면 뭐든 괜찮아. 잘 알들 두 명 모여있구만. 고등학생 때는 유쾌한 남자가 좋았어요. 대학생 때는 성공한 남자가 좋았어요. 그 후에는 안정을 추구하는 남자를 보냈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는 나를 위로해주기와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비웃기를 헷갈려 했죠. 그런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딱 제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안정적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 집착하던 남자가 있었죠. 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남자를 차버린 날이 됐다고요.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면서 엄청 화내더라고요. 알마가 부러워요. 덜 하찮은 이유라도 있으니까요. 결국 레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군요. 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못하는 거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사과해야 할까요? 포한테 옷을 입혀줄 생각은 해봤어? 부정적인 감정들에 묻혀있지만 어떤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시나요? 내 친구들에 대한 모욕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총기 성애자 아이리스. BTC 술집을 운영하고 있을 거야.
N1RBANNA. 해적질은 장난이 아니라고. ANNB를 새로 열었지. 호텔에 오는 시끄러운 부자 관광객들에게서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원한다고 했었지. 안식처라고 할 수 있겠네. 오래된 파트너가 있지. 렉시. 난 많은 걸 해봤다고. 경찰과 일했고, 레슬러와 임했고, 파이터로 일했고. 데르가나님 반갑습니다. 청소부 나무꾼, 애완동물, 마스코트. 니르바나 게임. 후속작으로 나오는 거죠? 가끔씩 내 얼굴이 박힌 웹사이트들이 보이지. 내가 해를 입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 대부분 날 해치고 싶어 하지. 너는 어때? 외출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알마와 도로시 정도. 고양이 정도면 충분하지. V카드 언제 잃었어요? 아, 엥.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어떤 식으로든 공개된다면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기계팔과 연관되어 있어. 웃음이 터져버렸죠. 웃겨서요. 웃기다고요. 아니, 남자친구의 반응은 어땠는데? 죽어버렸어. 헤헤헤. 술을 안 마시면 저 뒤쪽에 대사가 바뀔까? 이제 챕터 2야. 화이트 나이츠랑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하다. 아니, 전기세 8,000달러요? 달마를 사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폴로는 공격당함. 언론이 신경 안 씀. 최소 3명은 사망한 것 같다고 하던데. 폭탄 터짐. 아나키스트들이라더라. 앨리스도 끼어들었다 카더라. 상황이 끝난 것 같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전세계 서버에 풀림. 부정부패 돈세탁한 척. 1TB 파일이던데. 헌증 환자냐? 리얼팩트인데.
그랜드 슬램 파이터즈. 아메리칸 키드 자이언트 유스케. 붉은 예성 주니어. 붉은 예성 주니어가 누구였지? 들어봤는데. 누구였지? 나노카모가 스마트 속옷에도 적용 가능. 저게 뭐가 편해? 텐절 운영자가 다시 체포되다.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되었습니다.